기생충이 받을 줄 알고. 저도 기생충이 받을 줄 알고. 저도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어요. 청룡 영화제에서 기생충은 다른 의미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데요. 저도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이분만 예상을 못하셨죠. 근데 여우주연상 부문은 저만 기생충이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생충은 아카데미로 가서도 방준호 파라사이트 방준호 파라사이트 네가 자랑스럽다. 예상을 벗어나는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야, 국뽕 돋는다 진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 영화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시상식이 되었는데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최초로 지역 축제에서 4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죠. 감독상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했는데 설마? 방준호! 감독상을 수상하고 나서는 올커니 작품상도 받겠구나. 이제는 보이시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생충은 200관왕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들이 남았다고 하죠. 쏟아지는 와이파이를 축하하며. 무엇보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겸손하기도 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이제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예. 고마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기도 하고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켄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예. 때로는 뼈가 당긴 말을 하기도 하고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머러스하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팀의 영광의 순간들. 영상은 쭉 이어지니까 이제 저는 빠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Palm d'Or goes to of Bong-Joon-Ho. Merci. 뭐 불어 연설은 준비 못했지만 언제나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앙리 조르즈 클루저와 클로드 샤브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생충이란 영화는 되게 큰 영화적인 모험이었어요.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거는 저와 함께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홍경표 촬영 감독님, 이하준, 최세연, 김서영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술가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마음껏 지원해 주신 우리 바른손과 CJ19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계신 여자분이 저희 프로듀서 곽신혜 대표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생충은 위대한 배우들이 없었다면 단 한 장면도 찍을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함께해준 배우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인 우리 송강호님의 멘트를 꼭 저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좋고 인내심과 그리고 슬기로움과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가족이 어디 2층에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족에게도 감사하고요. 예. 저는 그냥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예.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Merci, merci beaucoup. Merci, merci. Merci infiniment. Bravo.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Such a great honor, and thank you for great speech, Quentin. Amazing. And let me introduce our team. There's Han Jin-won, our co-writer, and one of the greatest actors in our time, Song Kang-ho, is here.
Thank you so much, Northman. Yeah. 이 영화가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힘을 느끼게 해준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같은 이 아름다운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 think it's the true power of cinema that this subtitled film reached all of you. Thank you so much. It's a great honor. Yeah. So many great Australian filmmakers like Peter Weir, Philip Noyce, and George Miller, and Jane Campion, and Jennifer Kent, also inspirational. I'm,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I've always been inspired by those filmmakers. 그래서 오늘 상이 더더욱 기쁩니다. That's why I'm even happier today to receive this award. 네, 오늘 되게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고요. 패러사이트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오래 남는 잊지 못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this night and I hope Parasite remains unforgettable to all of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Director Bong Joon-ho.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I love your speech. It's like you showed respect to the subtitled foreign language film and when you start making movie, have you ever imagined a foreign language film award winner? And the second question is, last year Korean cinema had a centennial celebration and you made a big history and this year you added on. So do you have any thought about Korean cinema new era? 뭐 100년 역사를 맞이했었 이제 작년에 칸느에서 이제 좋은 경사가 있었고 이번에 101년째를 맞이해서 골든 글로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무척 기쁜 뭐 해를 이어서 계속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예. So last year it was the centennial of Korean cinema and we had the great achievement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now to mark the 101 year of Korean cinema, we received the Golden Globe Award and I'm very happy to see these achievements. Year after year. 그리고 아까 수상 멘트 할 때 이제 예, 뭐 무척 정신이 없어가지고 되게 간결하게 예, 서브타이틀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 우리 같이 일한 멋진 앙상블을 보여준 우리 배우분들 송강호 지금 이정은님 다 같이 계시지만 멋진 배우들과 같이 일한 스텝 또 바른선 CJ 또 우리 네온 또 회사 분들께 감사의 말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So earlier when I was giving this speech, things were so hectic, so I kept it short and mentioned the subtitle part. But it was a great joy working with such an amazing ensemble with actors Song and Lee, who are here today. And I didn't get the chance to thank Parinson, CJ, and Neon, and all the companies that worked on this film. So I'm very glad to receive the opportunity to properly thank them here. One last question. Congratulations. Thank you. Cannes certainly was an indication that this film would be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understood and loved. But I'm sure you couldn't have expected the kind of acceptance you've had in America from film critics, from very knowledgeable people and lovers of film. How has it affected you that America has fallen in love with your film? 그 10월에 개봉을 하고 박스오피스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had great box office results.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이 영화가 이제 결국은 가난한 자와 부자, 자본주의에 관한 얘긴데 미국이야말로 뭐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나라니까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예. Because this film is about the rich and poor and essentially about capitalism and the U.S. is the heart of capitalism. So I thought it was natural to gain such an explosive response.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나 사회적인 어떤 주제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매력적이고 관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해주는 우리 또 뛰어난 그 배우들이 배우들의 매력이 어필됐기 때문에 미국 관객들의 또 그런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while Parasite has these political social messages and themes, the reason why the story felt so familiar to the US audience is I think thanks to the incredible charm that these actors hav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reat honor to be here. NBR National Board of Review 처음 와보는 건데 되게 흥분되네요. 네. It's my first time at the NBR. I'm very excited to be here. 예, 그 되게 오랜 역사가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그 로셀린이나 그 장 르누아르가 받았던 상을 우리가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예. So this award has a very long history. Rossellini and Renoir won the award that Parasite is winning right now. So it's very meaningful. 뭐 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사실 일요일부터 나흘에 걸쳐 예, 나흘간 스콜세지님을 세 번 보고 있고 사프디 형제 그 다음에 타란티노를 나흘간 세 번 만난 인생에 이런 일이 없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예. But what's more meaningful is that since Sunday, the past 4 days, I've seen Scorsese, the Safdie brothers, and Tarantino 3 times. This will not happen in my life ever again. Yeah. 뭐 이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서울의 구석에서 예, 평소처럼 열심히 영화를 찍을 때 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쁘고 예, 이 영화를 함께 해준 모든 배우와 스태프 또 우리 그 제작사 또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o when I was filming this film in the corner of Seoul, as I've always done, I never imagined something like this to happen. I deeply thank all my actors, the crew members, and the studios and companies that worked on this film. Yeah. She's really amazing. I don't know how she can do this. And yeah, perfect translator in the world. Yeah. She really destroyed the language barrier. Yeah. Yeah. Thank you. And thank you. Have a wonderful night. Director Bong Joon-ho. such a great honor, thanks to the HECA, and this is my very first time that award, including World Achievement, something. 이거 이게 좀 나이가 지긋하고 경력이 훨씬 긴 분들이 또 머리도 하얗게 된 분들이 받는 상인 것 같은데. Usually, I think this award goes to people with a much longer career, with white hair, and a lot of achievements under their belt. 난 작년까지 49살이었어요. 네. So until last year, I was only 49 years old.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사이코를 만들었을 때가 60세 됐죠. Alfred Hitchcock created Psycho when he was 60 years old.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뵀던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이 아이리시맨을 또 77살의 나이로 찍으셨고요. And Martin Scorsese, whom I met a couple days ago, was 77 years old when he shot The Irishman.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껏 20년간 이제 감독으로서 영화를 찍어왔는데 앞으로 영화를 찍을 날이 더 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러고 싶고. 예. So I'm not saying numbers are important. I've been a filmmaker since the past 20 years, and I feel that I have more days ahead of me as a filmmaker, and that is my hope. 이번에 미국 관객분들이 패러사이트를 즐겁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한데요. 네. I'm so grateful that the US audience really embraced and enjoyed Parasite. 패러사이트가 저의 아주 초기작으로 분류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화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to create films until the day Parasite is considered one of my early works. Thank you. To Bong Joon-ho. 땡큐. 그레이트 아너. 아 이게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멘트를 준비를 못 했는데. I definitely did not expect this award, so I did not prepare a speech. 오늘 또 이렇게 비건 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예, 재밌는 어떤 시상식을 즐기고만 있었거든요. 예. Today I was just enjoying the vegan burger and trying to enjoy this ceremony. 예,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패러사이트란 영화도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So many unexpected things happen in life, just like Parasite. I'm sure those of you who have seen it didn't expect what was going to happen. 그 이 상을 받은 것보다도 일단 예, 함께 이제 노미네이션된 예, 감독님들과 이렇게 너무나 멋진 감독님들과 같이 노미네이션 됐다는 사실이 그게 또 더 기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What makes me happier is just being nominated with the fellow amazing other directors. Noah, Greta, Safdie Brothers, Martin Scorsese, Quentin Tarantino, Sam Mendes.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감독님들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They're all directors that I love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저기 가운데 테이블에 있는 우리 팀, 예,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멋진 배우들과 예, 우리 최고의 스태프들. 그리고 바른선 CJ 네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d our team at the center table are amazing actors, 바른선 CJ and Neon, our producers and crew members.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려가서 아직 반쯤 남아 있는 비건 버거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I will go down and finish my half-eaten vegan burger. 'Parasite'. Thank you so much. Great honor. Great honor.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이제 제목 기생충인데 사실은 이제 영화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공생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Although Parasite, the title is Parasite, I think the story is about coexistence and how we can all live together. 그래서, yeah, thank you.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말 의미가 있는 앙상블의 최고의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잘못 만들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But to be honored with the Best Ensemble Award, it occurs to me that maybe we haven't created such a bad movie.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대배우님들 앞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서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의 이 아름다운 기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 am so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in front of such amazing actors that I admire. I will never forget this beautiful night. Thank you so much. I came from a place very far away. I live in South Korea. It's 11 hours from Seoul to LA. Yeah. Yeah. 대학교 때 제가 영화를 공부할 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When I was in college studying cinema, very interesting things happened. 대학교 내에서 우리가 불법으로 영화제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학생들끼리 하는 이제 작은 시네마 테크에서 하는 영화제 같은 것들. So in campus, we held several illegal film festivals where we would have unofficial screenings at local cinematheques. 네,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인디펜던트 영화들을 많이 영화제에서 틀고 저희가 직접 서브타이틀도 자막도 넣고 막 그랬단 말이죠. 네. At the time, we would screen a lot of American indie films and create subtitles ourselves. The movie I did the subtitle was the Jungle Fever and Do the Right Thing. And so, 그래서 영어를 이제 잘 뭐 그때도 잘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거를 서브타이틀 열심히 했는데 와 그렇게 다양한 욕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스파이크리 덕분에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So at the time my English wasn't that good, so subtitling it was quite an experience. I had no idea there was such various curse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Thanks to Spike Lee, I learned so many things. 아 너무 막 예, 흥분이 되고 영광스러워서 이제 급하게 사진을 찍었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아 내가 그 Do the Right Thing 자막을 했었다 그 얘기는 못했어요. 지금 다시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 스파이크리 아는 분 있으면 그 얘기 좀 전해주세요. 예.
So I was so excited and honored. I made sure to take a picture right away, but things were so hectic I didn't get the chance to tell him I subtitled Do the Right Thing. If I meet him again, I would love to tell him. If any of you guys are acquainted with him, please let him know.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It's such a huge honor. 오늘 뭐 이렇게 스코트와 좋은 얘기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얘기 나누면서 저의 또 20년 뭐 비록 짧지만 영화 인생을 또 스스로 돌이켜 보게 됐네요. Sharing such a good conversation with you all and with Scott, I was able to reflect on my short but long 20-year-long career. 제가 있었던 시네마 클럽의 이름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스코트 당신도 되게 집요한 사람 같대. Scott, you are a very persistent person to know the name of my cinema club. 그렇습니다. 그 처음 피처 필름 만든 게 99년도였고요. 뭐 처음 시네마 클럽을 이제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처음 연출부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부터 보면 한 26년, 25년 정도 일을 해온 상태죠. 예. So I 90, I'm sorry. I created my first feature film in 1999, and ever since I graduated film school and joined the directing team marking the slate, it's been 26 years since I've been working as a filmmaker. 근데 그 제가 직접 항상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좀 항상 느린 편이었고 그래서 7편의 피처 필름밖에 만들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25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Because I write all of my scripts myself, I'm quite slow. So personally, I'm a little disappointed that I've only created 7 feature films until now. But when I look back on my past 25 years, my life has been quite simple. It's been about watching films and making films, only those two things.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곳 산타바바라의 아름다운 극장에 와서 예, 이 Outstanding Directors of the Year라는 상을 받게 된 것도 처음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이런 순간 맞이하려는 거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예, 이런 또 나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도 또한 지난 25년간의 영화 작업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를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And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be standing here today in this beautiful theater receiving the Outstanding Director of the Year Award. And I feel like this will bring on huge meaning to my 25-year-long career as a filmmaker. 그리고 뭐 이 자리에 또 오늘 예, 멋지게 저를 이제 상을 프리젠트해준 우리 이정은 배우, 또 사랑하는 가족, 예, 또 여러 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되게 기쁘고요. 예. I'm also happy to be with the actress Lee Jung-eun who presented this award to me today with my loving family here and with my team members here. 그리고 스코트와 여러 산타바바라의 모든 관객분들, 여러분들 정말 테이스트가 좋으신 것 같아요. And Scott and everyone at the Santa Barbara Film Festival, you guys have great taste. 나 자신이 진정 아웃스탠딩한 감독인가 여기 상의 이름처럼 자꾸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예. Ever since I got here in Santa Barbara, I kept looking back, trying to figure out if I'm truly outstanding as this award says. 그러나 저에겐 아직 기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나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에 자주 뵙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을 보니까 25년 후에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거든요. But I still think I have a lot of opportunities left. I don't really want to talk about my age, but recently I've been meeting Scorsese very often, and in 25 years, I still have 25 years considering how he's doing right now. 그, 예.
오늘 이후에 25년간 진정한 아웃스탠딩한 감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 try my best to be truly an outstanding film director in the next 25 years to come.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Parasite!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영광이고요. 네. 이렇게 같이 하는 시스템 이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It's a huge honor. I'm sure you guys are familiar with having a translator here by now. 제가 10년 전에 여기 그 인디스피릿 어워드 왔었어요. 마더가 그때 후보에 올라서 그때 상은 못 받았지만 텐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10 years ago, I came here with my previous film, Mother, which was nominated for a film. Although I didn't get to win, I remember the tent being very memorable. 더 멋있어진 텐트에 와서 이렇게 상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최고의 앙상블을 보여준 우리 배우들, 또 멋진 스태프들,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바른선 CJ, 또 니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m so happy to receive this award today at a much cooler tent. I would like to thank all my cast members, all the crew members, and all the companies who gave full support to create this film. Suddenly, I remember the very first day of the screening of the Parasite in the New York, very old classic theater. During Q&A, I watched Q&A한데 쥐가 지나가더라고. 쥐를 봤어. During the Q&A, I saw a rat running in the background. 그 되게 오래된 극장인데 뭐 이렇게 Q&A 내가 이제 answer를 답을 하는데 쥐가 한 마리가 싹 그 객석 뒤로 관객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되게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뭔가 아 근데 그게 되게 행운의 상징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런 상도 받게 된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네. It was a very old theater, and while giving my answer, I saw a rat scurrying around the audience. And at the time, I thought maybe it's a symbol of luck. So, sorry, forget it. Thank you. Bong Joon-ho. Parasite. Thank you. Great honor. Yeah. Good. 뭐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그 언제나 예.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의 대사를 멋지게 화면에 옮겨준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멋진 기생충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I thank my wife for always being an inspiration to me. I thank all the actors who are here with me today for bringing this film to life. Thank you. 땡큐 디렉터 봉. And thank you my mom and thank you dad.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이 한국엔 충무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As there's Hollywood in the US, in Korea we have 충무로. 저의 심장의 충무로 모든 필름 메이커들과 스토리텔러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share this honor with all the storytellers and filmmakers at 충무로. Thank you, Academy. Thank you. Parasite. Thank you. Great honor.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Foreign Language에서 International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The category has a new name now from Best Foreign Language to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I'm so happy to be its first recipient under the new name.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I applaud and support the new direction that this change symbolizes. 그, 예.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우리 멋진 그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균, 최우식, 장혜진, 박명훈, 박소담, 이정은 멋진 배우들. 예.
All our loving crew members and cast members are here with us today. Please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actors and crew members of Parasite. And our great cinematographer, Hong Kyung-pyo, and production designer, Lee Ha-jun, and editor, Yang Jin-mo, and wonderful our, 우리 모든 예술가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I congratulate all the great artists here tonight. 그리고 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바른손과 또 CJ와 니온의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I also thank everyone at 바른손, CJ, and Neon who allowed me to actualize my vision. Thank you, and yeah,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Bong Joon-ho. Thank you. 좀 전에 그 국제 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아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After winning Best International Feature, I thought I was done for the day and was ready to relax.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저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When I was in school, I studied Martin Scorsese's films. Just to be nominated was a huge honor. I never thought I would win. 그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켄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예. When people in the US were not familiar with my film, Quentin always put my films on his list. He's here. Thank you so much. Quentin, I love you. 예. 그리고 같이 후배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예,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And Todd and Sam, great directors that I admire. If the Academy allows, I would like to get a Texas chainsaw, split the Oscar trophy into five and share it with all of you. 아,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Please welcome three. Parasite. 말이 안 나오네요. I'm speechless.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아, 기쁩니다. 예.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리고 시의적절한 역사가 쓰여진 기분이 듭니다.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의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I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and respect for all the members of the Academy for making this decision. Thank you. Hi, everybody. I really like to thank Director Bong. Thank you. Thank you for being you. And I like everything about him. His smile, his crazy hair, the way he talks, the way he walks, and especially the way he directs. And what I really like about him is his sense of humor, and the fact is he can be really making fun of himself, and he never takes himself seriously. Thank you. And I'd like to thank everybody who's been supporting Parasite and who's been working with Parasite and who's been loving Parasite. And especially, I really, really, really want to thank our Korean film audience, our moviegoers, who's been really supporting all our movies and never hesitated to give us straightforward opinion on what they feel like their movies. And that made us really never be able to be complacent and keep pushing the directors, the creators, keep pushing the envelopes. And without you, our Korean film audience, we are not 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팀의 영광의 순간들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젠 봉준호 감독의 다음 작품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보고 나서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마더도 그렇고 상평체 기생충도 그렇고 시계방향 교묘하게 흘리는 에로티시즘이 아닌 잘 아시겠지만 민혁쌤이 사실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몰라 아무튼 좋아 난 좋았어 아예 성적하고는 별개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에로틱한 영화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제가 다 뿌듯한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사관왕 정말 축하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예, 집으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Let's go home.